안녕하세요. 별바라기 TV입니다. 오늘은 검암역 프로지오 사업지 가까이 생기는 독정역 상업지역 동영상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지가 상업지역입니다. 총 상업지역 필지는 34개 필지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34개의 건물이 들어오면 상업지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검암역 푸르지오 4805세대 세대당 4인 거주시 총 거주 인원 19,220명의 배우 세대가 될 것입니다. 검암역 푸르지오 시행사 DK 홍보관이 보입니다. 34개 건물이 들어오면 각종 임차인들이 들어오겠죠? 병원, 학원 등등 많은 편의시설이 입점할 것입니다. 오피스텔로 개발되면 상주 인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길 건너편은 현대 힐스테이트 4차와 3천여 세대의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 2호선 독정역 사거리 코너에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역세권 상업지. 검암역 푸르지오가 완공되면 상업시설의 유동인구는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DK 홍보관 건너편은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뒤로는 SK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정역 상업지역 현장 동영상이었습니다. 상업지역 개발 상가문에 접수 받습니다. 별공인 중개사 사무소.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강화동 메가박스 농협주유소 옆에 있습니다.